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대구지방은 지금 이제 겨울을 제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저희 병원 2층 테라스 풍경입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실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면, 늘 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예. 요다킴, 닥터 김일봉 울트라산 사운드 스쿨 20번째. 라이트 헤파틱 S5 칼시피 노즐 58세 남자분입니다. 이 사람은 에피가스리 디스컴포트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에 라이스 오브 포스탈 스캔에서 우측 간역 5번 세그멘트 안테리 임페리얼의 0.3cm 크기의 스트롱 에코 결절이 보이고 클리어한 포스터렐 섀도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변은 이 헤파틱 칼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인트라헤파틱 하이퍼헤코 리전은 세 가지를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정리와 같은 헤파틱 칼시피케이션 이런 경우에는 이 고에코이고 클리어한 포스터 섀도우를 보입니다. 클리어 포스터 섀도우 보입니다. 그리고 바일 닥트와 관계없는 부위에 생깁니다. 다음에는 유머빌리어입니다. 이것 담도 기종이라 해서 방간 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간내 당간 내에 고에코인데 이 고에코는 이 뒤에 더티 섀도우를 동반하거나 링다운 아티팩트를 동반하고 또 체위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플로팅 하이퍼에코를 보입니다. 다음에는 발닥터 스톤입니다. 이 발닥터 스톤은 이 생기면 프록시말 디스탈 바일 닥터는 딜라테이션이 되죠. 그래서 하이퍼에코의 스톤이 보이고 뒤에 섀도우를 동반합니다. 바일 닥터 딜라테이션을 동반하게 됩니다. 요 정리. 다음 정리는 이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정리입니다. 56세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6주 전에 URI 심텀이 있었고 2주 전에 목 부위에 이 사이로이드 부분에 통증이 있고 텐드니스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루코사이토시스가 있고 ESR이 61로 올라갔고 TSH 떨어져 있고 프리티포 증가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해봤더니 라이사이로이드는 상당히 큰 하이퍼에코 리전, 랩사이드는 좀 작은 하이퍼에코 리전이 있습니다. 이 하이퍼에코 리전은 얘는 칼라도플라의 헬류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사이드의 종단 스캔에도 요 제에코 병변은 일레귤럴 일디파인드 마진을 가지고 하이퍼에코의 에리어입니다. 레프트 쪽도 일디파인드 하이퍼에코의 에리어에 바스큘러 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 오른쪽이 좀 더 크고 왼쪽이 작고 경계가 불분명한 제에코 병변이고 헬류신호는 보이지 않고 그 부분에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URI 심통 후에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이죠. 거기에 염증으로 URI에 관계없이 URI에 생기고 이런 오토임문에 가까운 메커니즘으로 이 디스트랙션 되는 겁니다. 사이로이드 폴리클에 있는 호르몬인 누출대가 하이퍼사이로이드입니까 텐더니스인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0mg 썼는데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는 용초사 제66기입니다. 69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69기가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가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지금 6명의 정원을 하는데 지금 3분이 등록했습니다.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은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4531-2089 저희 휴대폰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하는 심장 초음파 제44기입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 차례 걸쳐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초음파 개인 교습합니다. 용초사나 심장 초음파이 전부 다 서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도권 선생님들 주로 오시는데 지방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자세한 거는 010-4532-2089 제 휴대폰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